그 김일성 회고록에 대한 얘기를 해줘서 제가 직접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 지금 세기야 더불어. 사실 예전 같으면 이걸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불온서적으로 제가 잡혀갈 얘기인데 제가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1912년부터 1936년도까지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은 건데 92년도쯤에 이렇게 인쇄를 해서 내놨고 송주 어머니께서 얘기한 그 후추통과 밥그릇 같은 게 여기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송주가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수는 없는 건데 그냥 한번. 마음이 아픕니다. 현하죽 선생의 맏며느리 김숙록 여성은 내가 자기 집에 가서 식사할 때 사용하던 노그릇과 나에게 두부를 만들어줄 때 돌리던 망도를 60년이나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 혁명박물관에 보내주었다. 그 사연을 담은 글이 길림에서 조선 사람들이 발간하는 도라지라는 잡지에 실렸는데 우리 노동신문이 그 기사를 그대로 전제하였다. 60년 동안이나 보관했다가 우리에게 줬고 믿어라 라는 네. 의미에서 길림까지 네. 이렇게 끌어다가 지금 사용한 것 같아요. 위대하다는 게 진짜 네. 좀 요거 강민수 선생님 지금 얘기, 내용 들으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재밌는 걸 내가 왜 공부 안 하고 살았나? 저희 때 저걸 읽으면 위험한 거였죠. 잡혀가죠. 네. 네. 아니, 그나저나 송주 어머니 왜 이 책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저거는 우연히 어떤 지인이 중국에서 아마 저기 그 책이 세계 다 나가 있단 말입니다. 저 책이. 그러니까 아마 중국에서 번역돼서도 나가고. 한국에서 저 회고록 보니까 깜짝 놀랐단 말입니다. 저 회고록 때문에 저희들이 공부를 너무 하고 저 1권부터 8권 거지 진짜 그 네. 당 6차 대인지 7차 대 거지 있단 말입니다. 그거 우리가 저 원문을 다 손으로 계속 공부했단 말입니다. 원문을 통째로.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한국에 와서 봤는데 그때는 저 책을 1권부터 보면서 제가 산속에 살 때 저 산속에도 저 책이 있었다면 1권부터 8권 거지 다. 대단하다. 너무 울기도 울고 정말 우리 수련님은 위대한 분이시구나. 정말 이런 분 밑에서 자는 우린 정말 위대한 인민이구나 이런. 저희 이거 한 권이 아니라 8권이에요. 8권이에요. 8권 같아. 근데 저걸 연재하다가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그다음에 이전에 써놨던 것 역사학자들이 이어서 썼어요. 8권까지. 7권까지 세계 여러 나라 말로 다 번역돼 있어요. 저게 뭐 전 세계 베스트셀러 1위라고 하면서. 뭐라고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 1위라고 하면서 선전했어요. 성경책이래, 구약. 예. 예, 남북 역사 이야기 정말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는데 네. 여기서 더 재미있는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사극으로 한번 들어갈 건데요. 명연기, 우리 이만갑 아카데미 오셔슴과 상을 수상했던 대배우들 예, 연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적의 칼날 앞에서도 굽힐 줄 모르는 송죽 같은 굳은 절개와 애국의 짙은 향기를 민족사의 갈피에 새겨놓은 개오량의 희생적인 장건은 오늘도 전설처럼 전해오고 있다. 때는 1592년 임진왜란 당시 내군의 족장 고니시희는 조선의 주요 거점지인 평양성을 점령하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다. 내가 평양성을 빼앗았으니 이제 조선은 내 손 안에 있으니. 이때 국을 버리고 왜군 적장에게 붙어먹은 평양 기생이 있었으니 어머. 그녀의 이름은 개월향. 너무 이쁘다. 어머나. 장군님. 장군님. 왜 저래. 싹 즐거워. 장군님, 한잔 드시지요. 저는 늘 장군님 곁에서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머리향아, 너의 이 아름다운 얼굴에 보면 그냥 술이 쭉쭉쭉 들어가는구나. 네. 야. 또 드시지요. 그래. 장군님 오늘은 취하셔도 좋습니다. 또 드시지요. 이런 요망한 것 날 취하게 만들고 뭘 하려는 거야.
와, 너무 잘한다. 취해야 되는데. 몸을 연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왔다. 너 내 칼을 받아라. 아이고. 아니, 월양아, 이게 뭐 하는 짓을? 날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니? 날 배신하는 것이? 웃기지 마. 널 사랑한 적 없어, 이 꺽다리야. 이 나라를 빼앗은 죄, 죽음으로 처단하겠다, 오디야. 죽음으로 처단하겠다, 오디야. 과연 이 세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금부터 역사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자. 알아차서 잘 못 잡았어. 네. 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평양성에서 벌어졌던 실제 일입니다. 야사이긴 하지만 우리 김경수 장군과 우리 겨울양은 사랑하는 사이였대요. 오호. 그래서 우리 겨울양이 전략을 잘 짜서 우리 김경수 장군을 성 안으로 들였고요. 그리고 외장을 수리치하게 한 뒤에 이 외장을 차단합니다. 이게 역사를 바꿔요. 이 외장이 죽음으로써 평양성 내 왜군의 사기는 급격히 저하되고요. 그리고 뒷날 조선과 명예연합군이 너무 힘드시죠? 명예연합군이 결국 평양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임진왜란은 계속 육군 싸움이 밀렸잖아요. 이 싸움부터 완전히 우리 조선군이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고 서울도 숨어오고 우리 뭐 행주대첩 뭐 이런 것도 보는 이런 과정들이 쭉 이어진 일련의 과정이 전개되는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아하. 아니 근데 그 질문 있어요. 네. 근데 아무리 계략을 짠다 해도 네. 여기를 뚫고 자객이 어떻게 들어오나요? 고초도 많았을 텐데. 네. 네. 그러니까 겨울행이 참 전략을 잘 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겨울행이 원래는 평양에 함락되기 전에 여기를 탈출을 못 탈출했거든요. 그때 어떤 서로 약속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외장한테 부탁을 해요. 외장에 사람께 소위 신임을 얻는 다음에 자기 친척 오라버니를 찾고 싶다고. 그래서 나가서 자기 친오라버니가 있다고. 그래서 정말 오라버니를 받아들인 형태로 이 김경수를 안으로 불러들게 돼요. 그리고 서로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취해서 잠이 들게 되면 우리 이게 같이 처단하자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처단하게 되는 거고 외군의 사이에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야, 아니 연기도 너무 좋았어요, 우리 아라 씨. 사극이 더 어울리는 거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얼굴이 저 진짜 시켜만 주시면 목숨을 다 걸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니 역사하기 전에 그러면 저 원샷으로 여러 가지 표정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자, 유혹하는 표정. 오. 적장을 죽이기 전에. 죽여야 되는데 왜 치나? 넌 이거 뭐야? 저, 죄송한데 자기 카메라를 못 찾으신 것 같거든요. 저 거울이 보여서. 자, 약간 맹한 기생. 야, 아래 너 진짜 대박. 너무 잘해. 야, 어떻게? 여기가 막 주시. 너무 잘했어요. 아니 저는 이 스토리의 결말이 궁금한데 그러면 개월양하고 그 김경사 장군하고 연인 사이 사랑한 사이였다며요. 그 이후에 두 사람 그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까?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탈출은 김경사 장군밖에 못했습니다. 맞아 개월양. 개월양은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개월양이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죽구나. 어떡해요? 이제 둘이 탈출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월양이 스스로 자결했다는 소리도 있고. 그 말이 또 김경수 장군이 제일 나쁜 표현은 뭐냐면 김경수 장군이 탈출 힘들어 죽였다는 소리도 있고요.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죠. 에이, 말도 안 돼. 혼자 살라고. 또 일부 서로 봐. 김경수 장군이 얘를 죽였든 얘가 스스로 자결을 했든 나쁜 남자다. 그러니까. 개월양이 죽여달라고 부탁했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건 다 헛소문입니다. 제가 살아있지 자, 상상의 여지 남아있는 거죠, 실제로. 네. 이 결론은 탈출은 김경수 장군 혼자, 개월양은 죽었다. 오늘 뭐 영어 역사까지 이제 북한 교육하는 방법 같은 거 들어봤는데 네.
최소한 역사만큼은 그래도 좀 사실대로 알려지길 바랍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북한은 교육이 백년지 대란이 되겠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그러니까. 북한 어린이들이 좀 너무나도 좀 마음 아프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일요일 밤 1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